없으시면 남기셔서 135점. 750. 9번. 자, 759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3차 함수 y는 fx의 무슨 함수? 도함수 f 플라임 x에 대해서 f 플라임 x의 최고창의 계수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f 플라임 x 마이너스 a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fx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럼 f 플라임 x 도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렇지, 2차 함수가 될 거거든. 그랬을 때 f 플라임 x 마이너스 a의 그래프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모아도록 가지도록 누구의 값을 정할 때? A의 값을 정할 때 정수 누구의? A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구하라. 됐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x가 극대하고 극소를 가져야 될 것이고, 됐어? 근데 거기 나와있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나와있는 함수는 fx가 아니라 f 도함수도 아니고요, f 플라임 x에서 얼마를 뺀 게? 1을 뺀 게 거기 나와 있는 함수로 표현돼 있잖아. 근데 걔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근가질 거 아니야? 그럼 f 플라임 x 마이너스 뭐라는 놈의 식이가? a라는 놈의 식이가 바로 뽑아낼 수 있겠지. 인수 뭐하고 뭐를? 마이너스 1과 인수 x 플러스 1하고 x-3을 인수로 갖게 될 것이고, 됐니? 근데 얘가 몇 차야? 2차. 2차면서 계수 얼마라고 알려줬어? 계수 얼마라고 알려줬어? 2차 계수? 4, 1. 아, 문제를 보셔야지. 얘 계수 얼마라고 알려줬어? 1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됐니 안 됐냐?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fx가 극대극소 가져야 되니까 얘가 궁금한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 7 곱하기 x 플러스 7 곱하기 다 플러스 얼마? a라고 표현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응응 식기가 도함수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뭐하고 뭘 가져야 된대? 극대와 극소를 어때야 된대? 모두 가져야 된대. 그럼 이 도함수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그렇지.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가장 기초는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를 쓰시면 되고, 크다를 쓰시든가, 또는 어쨌든 이 함수를 쳐다보게 된다면 근을 뭐하고 뭘로 가지면서 마이너스 1과 3으로 받는 이런 2차 함수를 y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a만큼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근을 갔냐 안 갔냐가 갈라지겠네. 그럼 얘가 서클럼 요식기에 최소값을 찾으면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뭐 나와야 돼? 축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가 1콤마 얼마 나오게 될 것이고? 1콤마 1 넣으면 A-4인데 요 그래프에서 여기에서는 1콤마 얼마? 마이너스 4 나와야 될 거야. 표현이 갔어. 되니? 그럼 얘가 뭐 가져야 된대? 근을 가져야 된대. 얘가 그럼 위로 얼마큼? 4만큼 평행이동하면 돼? 다시 얘가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되면 되니? 아니요. 이렇게 되면 되니? 안 되잖아.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마이너스 4에서 A만큼 평행이동하니까 꼭지점에 A만큼 올라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얼마더라?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작아야 돼. 그렇지, 작아야겠죠. 표현이 간단했어. 그래서 찾아야지만 됩니다. 됐니? 다음 없으시면 남기셔서 136쪽이요 136 없으시면 137 700 70번 4차 함수 fx가 x는 알파 감마에서 극소를 갖고 x는 뭐에서? 베타에서 뭘 가질 때? 극대를 가질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렇다면 이 4차 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이 4차 함수의 무슨 함수를 찾아줘야 돼?
도함수 찾아야겠죠? 그럼 F 프라임 X 찾습니다. 유형 공식기에서 770번에 도함수 찾으면 불가능한 사용은? 마이너스 A로 될 것이고 이 식기는 쳐다보니까 X에다 얼마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인수분해 되었대 되지요? 그럼 이 농식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X 플러스 얼마에? 1에 다음 X제곱이고 여기는? 그렇지 상상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X제곱인데 얘는 A 플러스 1 X제곱이죠 그럼 플러스 몇 X가 딱 붙으면 돼? AX 됐지요? 됐니?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일단 이 도함수 요놈의 식기가 뭘 할 수 있냐면은 X는 얼마라는 놈의 식기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지? 근데 이 도함수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가 극소를 몇 개를 가져야 되고 두 개, 극대를 몇 개 가져야 된대 한 개, 그러면 요 식기가 극값을 몇 개를 가져? 세 개를 갖잖아 그럼 이 도함수가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정확하게? 그렇지 서로 다른 세 개를 가져야 될 거라고 그럼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 있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여기서 가져야 되는데 그냥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뭐를 써서 판별식을 써도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알파는 뭐보다 작다 그랬고 0보다 작고 다음 베타, 그 다음에 순서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찾았어? 걔가 마이너스 1 얘기했네 그럼 나머지 베타하고 감마가 여기에서 끝나오겠지? 근데 이 베타하고 감마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그렇지 0과 3 사이에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이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놈의 식기에 뭐가 두 근이 누구하고 누가 되는데 베타하고 감마가 될 텐데 이 베타하고 감마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0과 3 사이에 나와야 되겠지 모든 실수에서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판별식 쓰면 되지만 0과 3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이 함수에 뭐 그려줘야 되니 그렇지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어느 측과의 교점이 과의 교점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0과 3 사이에 몇 개가 나오도록 그렇지 두 개 나오도록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따져야 되는 건 몇 가지 첫 번째 뭐 0보다 어때야 되고 크다 다음 두 번째 그거 말고 2차 함수 하면 또 축이 누구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F0이 가야 되고 다음 F3도 그렇지 됐지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을 얘 가지고 다 따지신 다음에 얘네들의 무슨 집합? 교집합 쓰셔야 되겠죠 됐니? 다음 없으시면 138 76 76번 아우 야 이거 클린스님한테 어? 클린스님한테 질문하면 되잖아 이거 얘가 도안수인데 근처지면 되지 않아? 근처죠 이거 근처져서 구워 구워서 익으면 되지 그럼 바로 나올 텐데 자, 넘기셔가지고, 139쪽? 783. 783번. 자, 783은 문제 해석이 잘 되셔야지만 이것도 풀 수 있고요. 783은 문제 해석 안 되시면 좀 불가능합니다, 요식기는. 자, 다시 보시면, 구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에서 뭐가 된? 정이 된. 구간 나왔어. 뭘로 바꾸라고? 부등식으로 바꿔 그 다음에 무슨 함수? 연속함수 fx 밑줄 야 제발 좀 문제 읽으시라고 가장 문제가 된 건 누구는 문제를 안 읽어 아, 문제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 읽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는데 항상 문제 앞에 나오는 것들을 너무 안 읽는단 말이에요. 됐니? 다음에 주어진 함수는 누구의 함수를 알려줬어? 도함수를 알려줬지. 됐냐 안 됐냐?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를 쳐다보니까 마이너스 4보다 왼쪽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 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열린 구간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됐냐 안 됐냐?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얘는 도함수니까 도함수에서 뭐 봐야 된다 그랬어? 도 봐야 된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선 양수야 음수야? 음수. 다음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선 양수.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뭐 받겠니? 그 소를 받겠지? 즉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함수는 뭐하고 있을 거라고? 감소하고 오고 있을 거야. 됐니? 다음 x-2를 기준으로 왼쪽은 양수였잖아?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오른쪽은 뭐가 돼? 음수지? 그럼 얘는 뭐하게 되겠어? 금. 대 나오잖아. 근데 이때 여기 함수값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해.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뭐가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한 거라고. 하지만 문제에서 맨 처음에 fx가 무슨 함수라고 줬으니까 영역 함수라고 줬잖아.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어지고는 있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거라고. 예, 갔니?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됐어 안 됐어? 됐나요? 다음 x가 마이너스 2부터 오른쪽으로 다시 음수고요. 마이너스 1 오른쪽은 뭐가 돼? 양수 나오게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가자 극소 가자. 극 소 가질 거 아니야. 표현이 해. 봤어 안 봤어? 그럼 얘를 가지고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없니? fx의 개념 잡아 못 잡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적당히 모양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더라도.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잡아! 동민아, 너 박세형 연락처 알아? 너 박세형 연락처 알아? 어, 야, 휴대폰 보여줘, 그러지. 응? 응. 2, 3, 1, 7에. 4, 2, 4. 3, 3, 3개? 네. 네, thank you. 자, fx 그려놔이.
나 됐지? 됐니? 개야? 됐냐? 저기서 미분 불가한 점이 누구니? 마이너스 2하고 다음 2. 미분은 불가능해도 극대극소는 맞지요? 됐어 안 됐어? 자 그랬을 때 이제 가 봅시다. 집합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의 세 무슨 집합? 세 무슨 집합? 부분 집합 ABC가. 그렇다면 이 집합 ABC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정수값만 가져. 다시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3까지 모값만 가져. 정수값만 가져. 거기까지 표현 이해하냐 안 가냐? 자 그랬을 때 가조건 쳐다보시면 조건제시법이지? 조건제시법 원소 누구야? 집합 A의? 원소 누구야? 다시 한번 빨리 원소 누구야? A가 원소야? 근데 그 A는 열린 구간, 구간 나왔어. 어떻게 하라고? 부등식으로 바꾸라고. 시작! A-2분의 1보다 누가? A가? A가 A-2분의 1보다 커? 그러니까 너네 해석 안 되니까 자꾸 빨리 고치시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 커? 누가?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너네 맨날 구간으로 나오면 니들은 이게 뭔 구간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니까. 구간 표현만 익히지. 구간 나오니까 부등식으로 바꿔가야지 인식을 정확하게 한다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누구보다? A 플러스. 그렇지 작겠죠. 됐냐 안 됐냐. 요 놈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서 누가? fx가 f a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표현이 이해했니? 그럼 fx 해석하면 x에서의 함수값. 다음 fa 해석하면 a에 대한 함수값. 표현이 이해했어 갔어. 근데 이걸 만족하는 원소가 A인데 A가 가능한 몸이 뭐였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표현이 갔어. 그럼 무슨 수야? 정수지. 정수 나오면 뭐해라. 모르겠으면 정수단수 나왔을 때 대입해라. 정수단수 나와가지고 해석 안 되시면 그냥 갖다 대입하라고. 그럼 A를 얼마라고 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고 잡으면 x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3에서 얼마만큼 빼고? 2분의 1만큼 빼고 다음에 누구에서? 마이너스 3에서 얼마만큼 더하고? 2분의 1만큼 더하면 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2분의 1만큼씩 떨어져 있는 거지.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얼마큼 돼 결국에? 1만큼 구간 떨어질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이 범위에 있는 fx라는 건 이 그래프지. 맞아 틀려? 이런 x의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fx면 이 새끼일 거 아니에요. 요 새끼가 f 얼마보다? a보다 밑에 있대. 말 돼? 말 돼 안 돼? 안 돼. 누가 커야 돼? fx가 fa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해 안 간 사람? 다시 A에다가 정수니까 갖다 넣으라 그래서 정수장에서 막히면 갖다 넣었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2분의 1씩 떨어진 지점에 대한 X 범위야? 그 X 범위에 대한 모든 X에 대한 누구값? 함수값. 그게 FA, A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근데 A가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F 마이너스 3이라는 이 함수값보다 모든 X에 대한 함수값이 이 함수값보다 어디 있대? 아래에 있대. 말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3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되냐 안 되냐? 그럼 A 이번에 또 얼마를 넣으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또 얼마큼 떨어져서
2분의 1씩 떨어져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 1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범위에 대한 모든 x에 대한 f(x)면 얘 반쪽알이 잘린 여기에 대한 모든 x니까 이 그래프 나타내겠지. 얘네들의 무슨 값이? 함수 값에 대한 놈이니까 이 그래프일 거 아니야? 요 식기가 f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아래 있다. 말 돼야 돼? 되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얼마? 2 나오고. 다음 이 마이너스 1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한 번 해석하면 끝났잖아. 다음 1일 땐 돼야 안 돼? 되지요? 2일 땐? 안 돼. 괜히 안 되냐? 그럼 A가 가능한 건 누구하고? 마이너스 2하고? 1.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표현이에 갔니? 자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나 조건. 자 그럼 이제 조건 나로 다시 갑니다. 원소가 누군데? B야. 원소가 B야. 그 원소 B라는 놈의 식기는 또 시작 B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 누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어 표현 같네. 이거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됐냐 안 됐냐? 뭐가? FX가? F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표현 이거 바뀌기만 했잖아.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B값은 뭐 나와야 되겠니? 마이너스 3. 다음 마이너스 1. 다음. 그렇지. 됐냐 안 됐냐? 어렵지 않단 말이야. 표현이 존내 지랄맞아 보이지만 그냥 기본기 바꿔놓고 자연수 정수 나왔을 때 뭐하라고 갖다 넣으시라고. 근데 문제를 먼저 읽고 천천히 가셔야지. 됐냐 안 됐냐?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누구로? C로 갑니다. 그럼 C라는 놈의 식기도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구간 누구에서부터 시작? C-2분의 1보다 X가 뭐하고? 야 씨, 내 이거 구간이 어떻게 그러면 읽어야 되니? 자 다시 한번 읽어봐. 구간 C-2분의 1, C 플러스 2분의 1 시작. X가 C-2분의 1보다 크고. 그렇지. 그렇게 바로 나와야지. 왜 거기서 꼭 C-2분의 1 X가 크다 그렇게 가야 되냐? 근데 고의잖아. 왜 고의 아니야? 아야 그거 정도는 그냥 그렇게 읽어내야지. 됐어 안 됐어? 자 C 플러스 2분의 1. 이제는 여기는 안 봐도 이제 뭔 소리인지 이해 갈 겁니다. 그치요? 자 그랬을 때 요 식기에서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x1과 x2 사이에 누가 있다면 c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됐니? 그랬을 때 누가? f 플라이 뭐가? f 플라이 x1 다음? 자 다시 읽어. 의식 다시 읽어. 시작. f 플라이 x1 그러면 다시 f 플라임 x1 기초 해석하면 누구에서의? x1에서의 뭐? 미분계서 또는? 그렇지. 다음? 됐니? 둘을 뭐 했더니? 곱했더니 무슨 수? 누른 수 어떻게 받아들여라? 부호가 뭐하라? 다르다. 접선의 기울기가 한 놈이 무슨 수면? 양수면. 다른 한 놈은? 음수. 근데 이건 도함수의 함수값으로 해석하면 표현이 가서 안 가서 이거는 우리는 무슨 함수야? 원함수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도함수의 함수값으로 해석하면 x1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과 x2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표현이 가서 안 가서 누구를 기준으로? c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여러분 쉽게해서 마지막에 리미트 누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값 수정된다? 어? 이거 뭔 소리야? F, 뭐가 f 플라임? c가 뭐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f 플라임 c가 존재해? 그렇다는 얘기는 x인 얼마인 지점에서? c인 지점에서 뭐가? 접수하는 어? 미분이? 가능하다.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3부터 왼쪽으로 갔지요? 왼쪽에서의 접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럼 C는 마이너스 3 되는데? 되지. 다시 마이너스 2. 왼쪽의 접기와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 부호 같아 달라? 달라. 맞아 틀려?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돼 안 돼? 안 돼. 되냐 안 되냐? 마이너스 1 되니 안 되니? 돼요. 다음 1 돼 안 돼? 돼요. 2는? 됐죠? 됐나요? 정확하게 해석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정답! 제일 왼쪽에 59번 지웁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다음 141쪽 질문이요. 몇 번? 82번. 2번? 아이, 자, 몇 차함수? 몇 차함수? 6차함수 fx를 미분하여 다음과 같은 증감표를 만들었다. 어, 감사하죠. 뭐, 증감표 만들어줬으니까. 찾아보니까 두 번째 줄에 도함수 있고요. 도함수에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슨 수? 양수. 그럼 fx는 뭐하고? 증가하고,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는 fx 뭐하고? 감소.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여러분 식기에서 마이너스 2에서는 극대야 극소야? 극대. 0에서는 극소, 1에서는 극대, 3에선 뭐라고 한다고 이거? 어허, 변곡점. 됐니? 이게 변곡점이라고. 됐어 안 됐어? 표현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얘들은 뭐? 함수값이지. 그럼 함수값 더해야 되니까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5 더하기, 2 더하기, 5.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리을. 방정식 fx는 0은 한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갖는다. 그럼 지금 니은에서 얘기하는 건 방정식이란 표현 나왔어. 그럼 또 뭘로 가자? 함수로 가자? 근데 f 도함수야 fx야? fx니까 함수로 간다는 거 fx의 개형을 그려봐야 될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럼 얘의 fx의 개형을 그리려고 해서 보니까 도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다음에 또 얼마인 거냐면은 마이너스 0에서 다음 1에서 다음 3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될 텐데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이 얼마야? 얼마? 5. 됐냐 안 됐냐? 다음 0에서 극소값 2. 다음 1에서 극대값 5. 3에서 변곡점의 함수값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선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극대가 될 것이고 다음 여기에서 뭐 갖고 극소 갖고 다시 극대 갖고 여기서 무슨 갖고 변곡점 갖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니? 됐어? 이게 누구야? fx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잖아. 어느 축과의 교점 봐야 돼? y는 0, x축과의 교점 봐야 되겠지. 몇 개 생겨? 두 개 생겨. 하나 양수야 음수야? 음수. 다른 하나는? 양수. 양수. 됐죠? 양우. 됐냐 안 됐냐? 다음 디귿. 상수 누구의 값에 따라? A값에 따라서 방정식 fx-a는요? 또 방정식 나왔잖아. 뭘로 보라고? 함수 보라고. 그럼 얘를 함수로 본다는 건 이렇게 보게 된다면 디귿에서 fx-a는 0으로 본다는 건 y는 누구 어떤 함수야? fx 이 자체에서 함수로 본다는 건 fx 마이너스 a라는 함수와 다음 y는 0과의 교점인데 얘는 y축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럼 어쨌든 방정식과 이렇게 풀든 얘를 뭐해서 풀든 넘겨서 풀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넘기면 어떤지 f x는 a. 그러면 함수로 해석하면 누구와 y는 fx와 다음 y는 누구의? 그렇지. 이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거 과학 때 방과할 때 계속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게 편하죠. 그럼 y는 a 몇 개? 두 개. 최대 몇 개 나올까? 네 개. 됐죠? 최대 다섯 개 실근가죠? 네. 네 개 맞습니다. 됐나요? 다음? 왜? 1은 fx-5에서 나왔다고. 어? y
사람이 노예에서 말합니다. 누구, 뭐 얘기하는 거야? 리을에서. 니은. 아, 기억 니은? 제가 봤어. 니을 타봤어. 헷갈렸어. 어, 알았어. 다음, 니을. 당정식 fx-5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은 마이너스 2하고 1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니? 도현아. 어. 그렇지.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어떤 관점으로 함수해석 하느냐는 그거는 니네들의 능력인 거라고.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y는 누구하고? 5하고 해. 교점 찾아야 되지. y는 5. 교점 이거밖에 없잖아. 얘네 둘. 과연 둘이야. 누구하고 누구야? 2하고. 예. 됐죠? 근데 얘네가 뭐? 서로 중문입니다. 접하니까. 됐나요? 오케이. 다음. 자, 140쪽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41쪽 질문 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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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91번이야? 다음 한 번 더 질문 받을게. 자, 142쪽 질문 97번 97번 또 98번 98번 또 99번 또 800도? 801. 됐어? 됐냐? 전부 다는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안 하고 91, 92 중에 위에 거 하나. 됐니? 왜냐면 이건 지면은 근데 다 계속 해봐야 돼. 됐어? 이게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을 빨리 적은 연습이 안 되시면 이건 어차피 못 푼단 말이야. 내 설명 들으면 아, 그렇겠지. 혼자 풀면 때려주면 안 풀려. 몇 번을 풀어줘도. 이거 몇 번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해보셔야 돼. 다시요. 91, 92 중에선 위에 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 받을게요. 또 하셔도 돼. 상관없어. 이해하냐? 대신에 고민을 하셔야 돼.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됐니? 다음. 넘겨서 142쪽에 우리 97번부터 다섯 개지. 두 개만 해줄게. 97하고 99 두 개만 하겠습니다. 됐지요? 두 개 할 테니까 또 나머지 세 개 해보세요. 예, 갔냐? 해봐야 된다. 여기는. 자꾸 해서 본인이 그 연습을 하고 개형 써먹는 걸 자꾸 늘리셔야 돼. 예, 갔지요? 됐니?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사람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연습 계속 해보라고 지금. 해서 그 절반도 안 되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도 더 늘어나는 게 주 목적인 거니까. 예, 근데 이거 어차피 고3 때까지 갖고 가야 된단 말이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연습하시라고. 됐냐? 자, 91번 먼저 가겠습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얼마? 1. 써먹어야 되지. F0은 얼마? 0. 됐어 안 됐어? 몇 차 함수? 3차 함수. 3차 좋네? F0, 0야? 그럼 뭐 인수 가져야 돼? X인수로 가져야 돼?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족방 시작! F2는 F5. 그러면 한 번 더 해석하면 X 얼마에서 해? 2에서의 무슨 값과? 함수값과 또? 5에서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는 해석 안 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fx라면 2에서의 무슨 값과 함수값과 5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됐어 안 됐어? 됐어? 되냐고. 그러니까 먼저 이 그 개념을 말을 해석을 하신다면 그걸 뭐 그래프상에서 떠올릴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얘네들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알아볼라. 알아볼라. 몰라. 거기까지 표현됐죠? 자, 그 다음 나중권 딱 앞에 세 글자 보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 어떻게 보셔야 돼? 그러면 그 뒤에 식을 보면 다시 보이셔야 돼. 어떻게 봐야 돼? fx는 어떻게 놓고 봐야 돼? fx는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럼 누구와 fx와
Y는 P와의 무엇의 개수가? 교점이겠죠. 그렇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얘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최고차 함수에서 얼마? 1. 이준혁! 시작은? 3차 함수 그래프? 시작은? 뭐부터?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증가부터 하는데 현재 모양에서 어떤 개형인지 알아볼라? 몰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연습하셔야 될 건 개형 다 신경 쓰시는 겁니다. 됐니? 항상 증가하고 있는 거지. 가조건 만족해야 돼. 가조건 만족해야 돼. 가조건 만족해야 돼. 이해 갔어? 갔어? 그러면 가조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건 만족하려면 개형이 어떤 모양이? 이 모양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근데 fx는 뭐라 그랬어? p 어떻게 해석하라고? fx 나와요. p의 교점. 교점이 몇 개? 두 개. 두 개. 그러면 어떤 경우? 뭐 하는 경우? 접하는. 접하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나올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거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수 P의 무슨 값? 최 대값. 그러면 실수 P 얘잖아. 얘가 어떤 함수였어? Y는 P라는 함수였지. 걔의 무슨 값? 최 대값. 되냐 안 되냐? 다시 무슨 값? 최 대값. 그러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 극대해적할 때, 극소해적할 때? 극.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극대에 접하는 경우 이렇게 개형이 잡히게 될 것이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 식기가 F 얼마라고? 2라고.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렇다면 우리는 둘을 알 수 있어. 얘가 x 얼마거나. 그렇지. 얘가 x 얼마거나. 2거나. 근데 누가 x가 2인지 지금 모양만 갖고서 알아볼라? 모르지만 가정권에 알려줬지요. 뭐라고 알려줬니? F 2와 F 5가 같다. 한 번 더. F 2 F 5 그럼 누가 이겠니 둘 중에? 그렇지. 좌표가 그러니까 들어오셔야 되는 거라고 이거 당연히. 그럼 여기가 x 얼마고? 2고. 여기가 x 얼마야? 5지? 맞아 틀려? 그럼 이거 모양 보자마자 우리 바로 알겠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x 얼마? 4. x 얼마? 3. 됐어 안 됐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거기에서 x는 a에서 급속과 n 갔는데 a 바로 나왔죠. 맞아 틀려? a 얼마야? 4야. 근데 급속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다시 f x가 얘가 얼마? 2고 x가 5인 선이랑 이 함수가 이렇게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잖아. 그러면 fx라는 놈의 식기는 당연히 뭘 가져야 돼? 인수를 가져야 돼. 근데 2에서는 뭐해? 접하지. 인수 뭐 가져야 돼? x 마이너스 2에 제곱 가져야 돼. 맞아 틀려? 5에서는 뭐해? 그냥 만나지. 그럼 인수 가져야 돼. 뭐를? 됐냐 안 됐냐? 왜 자꾸 연습을 시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근데 쌤! 이렇게 되면 어느 측일 때? x측일 때잖아. 근데 이거 함수가 뭔지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이러면 저랑 똑같은 거라고. 플러스 뭐? k?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자기 안 가신 분? 됐나요? 됐니? 근데 최고차 함수에서 얼마? 1이죠. 그럼 우리는 급소 f 얼마를 찾아야 되는데 4를 찾아내려면 k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f 얼마가? 0이 얼마래?
여기 랩킹 바로 나옵니다. 예, 갔어, 갔어. 표현 이해하니? 그 다음에 X 여기다 얼마 넣어서? 4 넣고 계산 마무리 때리시면 끝나겠죠. 표현 이해하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파트가 계속해서 연습해서 이게 머리에서 도는 습관이 드셔야 지금 여기 단어는 한 단계 위에서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따라갔다가 때려죽여도 못 풀어. 그래프 개념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야. 해석하는 게 가장 위주니까. 이해갔니? 오케이.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거기 142쪽 다시 한번 질문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42쪽에 다시 한번 더 이번엔 797번 하겠습니다. 최고 차항 개수가 얼마짜리인? 1짜리인 몇 차함수? 4차함수 뭐에 대하여? fx에 대해서. 다시 준혁아, 4차항 개수 1이야. 그래프는 증가부터 감소부터? 감소부터. 이제 좀 잡히네. 됐지요? 자, 그랬을 때 gx라는 놈의 식기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절대값 fx래. 이건 이제 다 알지요? 축구나 밑에 있는 거 뒤집어 올려? 됐니? 자, 그랬을 때 gx라는 놈이 x는 얼마에서? 1에서 뭐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됐어? 됐니? g 몇과? 1과. 다음? g 플라임 1이 어떻대? 같대. 다시 G 몇 과? 1과. G라는 원함수에서 얘를 넣었을 때 값이랑 G라는 놈의 식계 도함수에서 얘를 넣었을 때 값이 서로 어떻대? 같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GX라는 놈의 식기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X 마이너스 1에. 그렇지. 이 꼴의 형태를 갖고 있을 거라고. 물론 이 값이 0이면 완벽하게 예인 거고 여기에선 제로인지 나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플러스 먹게 이런 식으로 굵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둘이 같다라는 건 이런 인수를 갖고 있을 거거든. 표현이 갔어? 그러면 gx라는 놈의 식기가 현재 몇 차 함수인데? 4차 함수인데 이 최소 예를 갖고 있잖아. 이거 아니면 몇 제곱? 세 제곱의 형태를 가질 테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된다면 x 얼마에서? 1에서 뭐 하게 된다는 얘기고? 접타일 것이고. 만약에 x-1에 이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럼 x1에서 어떻게 돼야 돼? 무슨 점이라는 거야? 변곡점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또는 뭐 이게 이렇게 가는 거 알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지요? 여기까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꼴을 갖는다는 게 현재 뭐냐면 가조건입니다. 됐지요? 다음 나조건 gx가 x는 얼마에서? 마이너스 1과. 다음 0과. 다음 1에서 gx라는 놈의 식기가 마조건에서는 x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과 0과 다음에 1에서 뭐 갖는다 그랬어? 극소를 갖는데. 근데 여기도 1 나와 있고 가조건에 얘는 둘 다 1인 거잖아. 맞아 틀려? 그럼 극소가 되니까 g 플라임 1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 나와야겠죠. 쌤, 0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가조건에 x는 얼마에서? 1에서 뭐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극소가 되면 이 모양이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gx라는 놈의 식기가 마이너스 1과 0에서도 극소를 갔는데 얘네 둘은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볼라? 몰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모르는데 어쨌든 극소를 가져? 근데 원래 4차 함수라면 표현이 갔니?
극소 받는 경우가 몇 개가 최대인 거야? 두 개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뭐 이런 형태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극소 받는 게 하나 아니면 몇 개? 두 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극소를 몇 개를 가져? 세 개를 갔지. 그냥 4차함수가 아니라 얘는 못 취한 거기 때문에 절대값 취한 거니까. 그러면 모든 반에서 뒤집어져 올라가가지고 뭘 가졌을 거야? 극소를 가졌을 거야. X하고 X가 얼마하고 얼마에서? 마이너스일 거야. 0에서. 그러면 이 원래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가 뭔진 모르지만 1에서는 일단 뭐 하게 된 거야? 접하는 모양이 된 거야. 맞아 틀려? 다음 마이너스 1과 얼마에서는? 0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지나야지 뒤집어져 올라가면서 뭐가? 극소 나올 거 아니에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개형이 이런 모양으로 가겠죠. 그래야지 gx라는 놈의 식기는 여기다 못 씌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니까 축보다 어디 있는? 아래에 있는 걸 뒤집어 올려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뭐가 나와? 극소. 여기도 뭐가? 극소가 갖게 되겠지. 그리고 얘도 극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그렇다면 fx식은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 0 근으로 가지면서 얘도 근으로 갔겠네? fx식 개형 잡아놓자마 잡을 수 있지요? 인수 누구 나오고? x 플러스 1 다음 x 다음 x 1에 그렇지. 근데 계속 얼마? 1. 여기는 3수하고 갖다 붙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x축이니까. 근데 여기에다 뭘 씌운 게? 뭘 씌운 게? 절대값 씌운 게 gx니까 이게 gx일 거 아니야. 표현이 얘 가냐 안 가냐? 근데 g 몇 찾으래? g 몇 찾으래? 2차들에. 그럼 여기다 얼마 넣고? 2는 또 뭐 씌우면? 씌우면 끝이겠죠. 표현 됐니? 오케이. 정답! 자, 다음 799번이요. 799번은 얘는 훌륭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한 번 더 안 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하지요. 자, 최고 차함계수가 얼마인? 1짜리 몇 차함수? 3차함수. 그러면 첫 시작은 진영아? 진영아? 여러치 증가부터 할 것이고 F0는 8. 뭐 점으로 표현하자면 몇 콤마? 0콤마 얼마? 답을 나타낼 겁니다. 뭔지 몰라요. 다음
함수 절대값 fx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뒤집어 올리는 거지. 얘가 x는 얼마에서만? 마이너스 2에서만 뭐가 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됐어 안 됐어? 다음? 그럼 이, 여기까지는 어쨌든 뒤집어 올리는 게 마이너스 2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이 3차 함수 fx가 절대값이란 거 말고 됐니?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현재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그 마이너스 2에서는 뭐 하면 안 돼? 접하면 안 돼. 미분 불가능하니까.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지요? 다음 방정식 fx는 0. 또 방정식 나왔잖아. 그럼 뭘로 해석하시고? 함수로. 어느 축과의 교점이? x축과의 교점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래. 그럼 얘기 뭔 소리야? x축과 접해.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맞아 틀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x축과에 뭐해? 접하고 하나는 뭐해? 만나야 되겠지. 근데 방금 우리 나 조건에서 알았잖아. 만나는 거 하나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면 이 식기는 하나는 접하고 하나 만나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표현이 이해갔냐 이해갔냐? 또 다른 놈의 식기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 이런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지.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을 취하게 된다면 위의 그래프는 뒤집어져 올라가니까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가 미분이 뭐한 지점? 불가능한 지점. 얼마?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 다음 이 식기도 뒤집어져 올라가면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 마이너스 2인 지점.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됐냐?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저 첫 번째 모양인지 두 번째 모양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볼라? 몰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정권에서 F 얼마가? 0이 얼마래? 8이래. 됐어 안 됐어? 그럼 F0은 절대값을 씌운 거야 안 씌운 거야? 안 쉬운 거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갔냐? 그럼 F0가 얼마가 나오려면? 8이 나오려면 당연히 어떤 모양이? 밑에 거겠죠? 표현이 이해갔어 갔어? 그럼 얘 무슨 값 구하라 그랬니? FX에 무슨 값 구하래? 그 속값 구하래. 흑수 언제거든? 흑수같잖아. 흑수값 말로 0 했죠? 맞아. 얘기하시고 143쪽 질문이요. 800. 3번. 800. 4번. 800. 6번. 800. 5회. 디귿. 됐니? 결국엔 여기도 전부 다네. 자, 그럼 다시. 802번 풀었니? 802는 풀었어? 일단 803은 노말이니까 됐냐? 803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802번, 2번을 풀 때 fx-k는 절대값 fx-k는 y는 k를 기준으로 뒤집어 올리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fx 플러스 a지. 이걸 이렇게 바라보면 돼. fx-a로 바꾸세요.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플러스는 보지 말라고. 다시 fx 절대가 fx 마이너스 다음 뭐? 마이너스 a.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y는 얼마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a 기준으로 뒤집어 올리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됐나요? 그 다음은 이제 해보시면 돼요. 됐지요? 다음 4, 5, 6 중에서 하나만 또 할게요. 지금 5번은 뭐 디귿만 질문했다는 건 앞부분은 어느 정도 해석이 되셨으니까 나 두고 됐어 안 됐어? 여러분 쉽게 해서 누구하고 누구를 그러면 누구 할까? 몇 번 할래? 빨리 얘기해. 없어? 빨라. 뭐가 좀 더 어려울려나? 3차보다 4차가 너한테 힘들지 않아? 3차보다 4차가 힘들잖아. 4차 해드릴게요. 4차 804번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806은 806의 가는 쉬워. fx는 누구? 가정권 f x는 f2 그럼 y는 누구와 fx와 y는 누가? 몇 개의 점?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 됐지요? 뭔 소리인지 이해 갔니? 됐냐? 그러면 둘 F2에서 뭐 해야 돼? FX하고 F2가 서로 그렇지 접해야 돼. 됐니? 다음 도함수에서 마이너스 1과 도함수에서 3이 어때? 같이 병목점 X 얼마야? 1. 됐어 안 됐어? 됐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해결 다 될 거예요. 됐지요? 변곡점 1. 됐냐 안 됐냐? 됐니? 대칭점 1이다. 자, 다음 그러면 804로 가겠습니다. 몇 차 함수? 4차 함수 f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을 시켜. 그때 f 절대 f' 3분의 f' 5의 값을 구하래. 원하는 건 fx는 아니야. 도함수를 구하라 그랬어. 표현 이해 갔냐? 근데 4차항의 개수 줬어?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러면 하나 결정하고 가야 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음 fx는 x는 얼마에서? 2에서 2에서 무슨 값을 갔는데? 그런데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표현이 가지 않았냐? 됐니? 다음 fx-f1은 절대값이었잖아. 그럼 이거는 fx를 누구를 기준으로? y는 f1을 기준으로 뭐하는 건데? 뒤집어 올리는 건데 얘가 x는 어디에서만? a에서만. 근데 그 a가 뭐보다 큰 지점? 2보다 큰 지점에서만 미분이 뭐한대? 불가능한대. 뒤집어 올렸더니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해. 그러면 그 뒤집어 올리는 지점이 누가 된다는 거야? x가 a인 게 되겠지. 맞아 틀려? 근데 그게 x축이 아니라 f1을 기준으로 뒤집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로 표현될까? f 그럼 FA일 수도 있고 또 F? 그렇지 F1이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뭔 소리인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뒤집어 올렸더니 미분 불가능했다는 건 접한 지점 아니라는 거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804번에서는 4차인데 개수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 그러면 그냥 양으로 편하게 잡고 가시면 된다고. 왜? 왜 이게 상관이 없냐면 문제 봐봐. 구하고자 하는 게 fx야? 아니잖아. 뭐 구하라 그랬어? f'. 도함수거든.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이건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표현이 같이 일단은 그러면 a 양수 형태에서 이 모양이 하나 있을 것이고 됐냐 안됐냐? 다음 이런 모양 하나 있겠죠? 물론 뭐 요거와 이것도 있을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이고 W자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되겠죠. 됐어 안됐어? 여기까지를 먼저 잡고는 가셔야죠.
됐니? 자, 그럼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부터. X는 얼마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럼 여기가 X이야. 됐어, 안 됐어? 근데 X 얼마에서? 2에서 그 값 가졌어. 다음, 그 다음, FX를 꺾어 올려야 돼. F 얼마 기준으로? 1 기준으로. 그럼 F1을 해석하시면 누가 얼마에서 해? 그러면 얘보다 어느 쪽에서? 그렇지. 저 앞에 보이셔야지. 왼쪽에 X1이 있을 테니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 1 잡으면 이게 F1이겠지. 얘를 기준으로 뭐해? 뒤집어 올렸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와. 됐냐 안 됐냐? 그럼 말 되니 안 되니? 안 돼. 개형 삭제.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게 빨리빨리 결국에 읽으셔야 돼요. 다음 다시 얘가 x 얼마인 지점이야? 극값까지 2인 지점이야? 됐냐 안 됐냐? x1인 건 왼쪽에 있을 테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맞아 틀려? 예를 들어 여기에 x가 1이 있어? 뒤집어 올릴 거 아니야?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어 여기에 x1일 수도 있지. 얘 무슨 점? 경곡점. 뒤집어 올리면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요. 여기는 맞아 틀려?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F1이 존재하게 될 테니까 됐니? 여기에서는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A가 2보다 커잖아. 2보다 커잖아. 크지요? 표현이 갔냐 갔냐? 그러면 거기 있는 조건 만족하냐 안 하냐? 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만족해야 돼? 안 하겠지요. 예, 갔냐, 갔냐. 이 새끼 안 됩니다. 다음, W자로 돌아와서, X가 예를 들어 여기가 2야. 이건 다 해보셔야지. X입니다. 됐니? 그럼 연원식기에서 X1이 뭐 당연히 여기는 안 될 것이고, 요 접하는 지점에서는 미분 안 될 테니까 여기를 X 얼마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표현이 예, 갔냐, 갔냐. 그럼 얘 뭐 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F2이 생길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뒤집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나오니? 두 개 나오지. 하나가 1 나오고 하나 뭐 나와? A 나오잖아. 조건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예, 갔어 안 갔어? 나머지 경우 확인해 보셔도 돼 안 돼? 안 될 거거든. 표현이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 식기에서 결국에 가능한 개형은 나머지 형태도 뭐 해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 확인을 해 봤더니 가능한 게 뭐야? 다 이해했지? 맞아 틀려? 그러면 여기가 X1이고 이게 X 결국에 얼마인 지점인 거야? A인 지점인 거잖아. 맞아 틀려? 그럼 우리는 FX의 개형 잡아놓 FX의 식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지요. X1 인수로 가죠? 어떻게? 시작! X1.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경곡점에서 내가 계속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다음 인수는 마이너스 A고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플러스 뭐? K. 값 있을 테니까 X축은 아니잖아. 됐어 안 됐어? 다음 여기에 뭐 갖다 붙이면 돼? 최고차항 계수 A. 근데 여기 AA 겹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뭐? B. 됐나요? 됐니? 그러면 F 프라임 X를 찾으면 이건 FX고 얘 뭐 하셔야 되는데?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얘가 싸가서 왜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럼 얘를 미분할 때 B는 당연히 뭐 해놓고? 빼놓고 미분하면 되겠지. 자, B 빼고 미분 갑니다. 자, 시작. 3 곱하기 X-1에 제곱 곱하기 정확하게 한번 가십시다. 얼마? 예. 1 곱하기 다음 x-a 다음 플러스 x-1의 세제곱 다음 곱하기 얘는 예. 1 끝났지요? k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럼 f 프라임 2하고 5를 찾으려면 어쨌든 요 a가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근데 x 얼마에서? 2에서 뭐 가졌으니까? 극값 가지니까 2를 갖다 넣으면 얘 얼마 나와야 돼?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함수니까. 그럼 2 갖다 넣었을 때 제로 나온다는 건 x 2를 대입하면 어차피 b는 제로 아니니까 무시하시면 되고 3 곱하기 1에다가 다음 2 마이너스 a 되냐 안 되냐? 다음 플러스 요 놈을 시키면 얼마? 1 됐나요? 얘가 얼마로? 0 됐어 안 됐어? 그러면 6 마이너스 몇 a? 3a 7 마이너스 3a가 0 돼야 되니까 a는 얼마로? 3분의 7 나오겠죠. 표현이 봤어 안 봤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f 플라이 뭐 분의? f 플라이 몇 분의? 3분의 f 플라이 얼마? 5 찾으라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3 갖다 넣으면 되겠네. 그럼 이 식에는 뭐 곱하기? b 곱하기 됐어 안 됐어? 얼마 갖다 넣으면? 3 갖다 넣으면 3 곱하기 다음 얼마? 4 곱하기 다음? 4 곱하기 1 됐고 얘는 3 마이너스 얼마? 3분의, 3분의 7. 그럼 얼마 될 것이고? 3분의, 3분의 2 다음 플러스 3 갖다 넣었으니까 얼마? 8 F 플라이 모두 B 빼놨을 것이고 됐냐 됐냐? 다음 5 갖다 넣으면 3 곱하기 얼마? 16 곱하기 5 마이너스 얼마? 3분의 7 그럼 얼마로? 3분의 8 다음 플러스 다음 누구의? 4의 몇 승? 3승. 3승. 그럼 BB는 어떻게 돼? 날라가니까 계산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태연이 갔니? 자, 개형을 계속해서 잡으시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지 이걸 잡다 보시면 어차피 거의 도는 형태에서 돌아 내신형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그 개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계속해서 몇 번을 써봐야 아 이 모양에서 돌았으니까 여기서 떠오르겠네 그게 계속 나온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지요? 정답! 가지고 다음 144쪽 여기는 노말이니까 넘어가시고 145쪽 질문 몇 번?
812번. 기억 해결했니? 니은도 해결했어? 디귿이 힘든 거지? 자, 디귿만 보겠습니다. 디귿. 기억 니은 됐다는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812번에서 디귿 가겠습니다. 자, 디귿. 자면 읽으세요. 시작. 0 알파 AB 이거 쓰겠습니다. 0 알파 베타 B 여기에서 다음 좌변 읽고 구등치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 5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됐어? 얘를 뭐하래? 확인하래.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나왔을 때 항상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특히나 지니 문제에서 떠올려야 된다 그랬잖아. 자 H 베타 다시 기초해서 시작. H 알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응? 그러려면 좌우 연변을 그렇지 나눠야죠. 그럼 나누면 5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 그럼 모임이 아니에요.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뭐보다? 5보다 작냐? 확인하라는 거지. 평변 나왔어. 근데 HX가 3차 단함수면서 거기 식 이렇게 나와있잖아.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물어봤지? 뭐 떠올라야 돼? 그렇지! 구간 나왔잖아. 알파베타 0부터 B까지. 그러니까 구간고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알파베타에서 얘가 어떤 얘? 맞아 틀려? 그럼 뭐 떠올라야 돼? 평균 변화율. 그럼 H 플라이 뭐가? 알파. 에헤이, H 플라이 뭐? C가 될 텐데, 이 C가 누구와? 누구와? 베타. 알파와? 베타 사이에.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된다고. 됐어, 안 됐어? 근데 이 알파하고 베타가 누구하고 위치는 몰라. 이미의 모든 실수기 때문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알파하고 베타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0과 뭐 사이에 B 사이에 존재하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진이 문제 기니디 참이냐 거짓이냐는 어떻게 돼 있다. 그렇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서 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HX라는 놈의 식기는 X 얼마에서 A에서 뭘 가질 것이고 그 대를 가질 것이고 X 얼마에서 B에서 뭘 갖게 돼 그 소를 갖게 되죠. 표현이 가싸가서 그 값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얘를 긋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X 얼마고 X 얼마고 A고 여기가 X 얼마인 B인 게 이게 HX의 개형이지요. B니 D는 연결돼 있으니까 맞아 틀려? 근데 이놈의 시기가 우리는 0부터 B 사이에 있는 알파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보면 X 얼마를 보면 0을 보면 그럼 H 플라임 0이라는 거 F 플라임 얼마에서 다시 HX가 뭐였어? FX 마이너스 GS잖아. 그럼 H 플라임 0은 뭐에서? 0에서 G 플라임 0을 뭐하는 거야? 빼는 거지. 그게 문제에서 그래프에 거기 값 줬어 안 줬어? 좋지요. 그러니까 그림 봐야지. 좋으니까 F 프라임 0 얼마? 7. F 프라임 0이 5야? 7. 7. G 프라임 0 얼마? 2. 2. 그럼 얘 얼마? 5. 됐냐 안 됐냐?
5 나왔네. 숫자 갑자기 의미 없는 숫자 하나도 없다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0에서의 무의 비율리가 얼마? 5.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뭐하니? 감소하지. 접선의 기울기 뭐해? 감소해서 5보다 어때? 다 작지? 어디까지 가는데? 뒤까지 가는데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 얼마? 0이죠. 맞아 틀려. 그럼 H 플러스 C는 무조건 뭐보다? 5보다 작지? 되냐 안 되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된다고. 이게 안 보이시면 끝인 거야. 그냥 이게 보여야 그 다음 뭔가를 계산을 하지. 됐어 안 됐어? 됐니? 정답? 고생들 하셨어요. 도넛은 이어서 합동이 있습니다.